큐즈튜브입니다. 오늘은 한심한 보복운전 폭행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19년 8월 10일 오전 6시 이바라키현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사건의 용의자 미야자키는 보복운전을 지속하다 분을 못 이겨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폭행합니다. 미야자키의 만행은 이 사건뿐이 아닌 보복운전을 당한 사람들의 잇따른 제보로 결국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간직 뚫어세야겠네 그러자! 가만 세워놔라! 너고 내려와. 아우리 운전이라 칭하는 일명 보복 위협 운전은 일본 사회에서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고 앞차 혹은 바이크에 위협적으로 달라붙어 크락션을 누르거나 하이빔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교제튜브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세간을 어지럽힌 파렴치한 보복운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미야자키의 만행도 그와 아주 유사하지만 폭행 강도가 더욱 난폭하고 끔찍하여 현재 일본 사회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국민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4살의 젊은 피해자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여 현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요. 동일범으로 추정된다며 보복운전 피해 사건을 제보해온 피해자들은 대형 트럭, 경차, 일반 승용차 등 차종을 가리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의 차종과 차량 번호가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인으로 낙인찍힌 미야자키는 상습법인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야자키가 연쇄적 보복운전에 사용한 BMW 차량은 본인의 자가 차량이나 회사 리스 차량이 아니고 BMW 프로모션의 시승 차량이었습니다. 그는 시승을 위해 차량을 대여하고 딜러에게 차가 마음에 들어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는 시승 차량 반납을 며칠간 미룬 뒤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미야자키는 간사이의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해외 매출 비중이 약 50%가 넘는 초우량 기업의 엘리트 멤버였습니다. 대략 하나로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각종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에 그는 미야자키 자산관리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야자키의 지인들은 그를 두고 텐션이 높지만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여자와 자동차에 큰 집착을 보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폭력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긴 했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온순한 성격이었으며 운전할 때 말고는 크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에 잠재되었던 의식들이 나타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 사람이 성격과는 전혀 다른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의식을 집중으로 뇌가 변환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용이 운전하는 내내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주체하지 못하는 습관적 보복운전자들을 일종의 정신질환자 범주에 놓고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를 하는 뇌세포 집단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운전자를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식을 갖게 하는 주범이라 칭했습니다. 평소엔 온화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을 유독 많이 보이는데요. 뇌 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세포는 편도체가 전전두엽의 지배를 무시하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격투, 도주 반응을 습관적으로 일으켜 결국 운전을 할 때 폭력적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도로 위에서 차선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하게 전투적인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차는 나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도로는 우리 모두의 영역이죠. 이 구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복운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보복운전자는 두 번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던가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법의 처벌이 미약한 점도 이런 사람들의 악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이 정신병이라고들 하듯 보복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객관적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하지만 타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며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핑계로 보복운전을 하고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남을 존중하거나 공감할 줄도 모르는 옹졸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사람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조차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건의 주범 미야자키는 자신이 지명수배자임을 인지하고 얼굴과 몸을 꽁꽁 싸맨 뒤 오사카 시내를 배회하던 중에 수상한 거동자로 보이는 그를 유심히 지켜본 시민들이 합심해서 그를 포위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되는 순간도 미야자키는 자신이 알아서 출두하려고 했다.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등 처절하게 저항을 하였으나 공권력 앞에서 그는 결국 힘없는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옆에서 동영상이나 찍어대던 동승 여성도 함께 체포되어 여러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운전을 하던 순간도 체포되는 순간도 그는 겉과 속이 되는 겁쟁이는 아니었을까요? 하루빨리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이나 하는 옹졸한 겁쟁이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